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그 오늘 두 번째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이외에 네 가지 사안은 우리 대변인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취지를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서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위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이제 희생하지 않고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